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번 면도하는 남자. 워터야! 아씨, 살이 걸렸다. 아,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아, 진짜, 제가 면도를 한 달에 한 번, 두 번 하거든요? 보시면, 이거 지금 한 달 기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길렀냐? 제가 이거 지금 한 세 번, 네 번째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쇠도 그 면,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쇠가 다잖아요? 그러면은 두드러기가 엄청 심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참, 나이 먹은 아저씨가 참 별거 다 하죠, 진짜. 애들 무슨 꼬맹이들, 진짜 요만한 꼬맹이들 걸리는 그런 알레르기 그런 피부예요. 그래서 평생 이거 진짜 잘 모르, 하루에 막 이거보다 더 많이 나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지금 제가 이제 결혼한 지 뭐 한 20년 됐는데, 그때 산 면도기 아직도 쓰고 있어요. 와이프가 그때 사줬는데, 전기 면도기를. 근데 그거를 날이 안 달어, 진짜. 그러니까 파라소닉 그 일본 거 그 제품인데, 확실히 일본 애들이 장인 정신이 있어. 망가지질 않아요. 물론 제가 이걸 안 하지만. 그래서 이게 일단 면도 날은 아예 사용을 하지는 못하고요. 이거 하면은 여기 막 그냥 울그락불그락 돼갖고 못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냥 전기면도기만 쓰는데, 제 소원이 진짜 한번 이렇게 털 멋있게 쑥 하면 막 나는 거 있죠. 그게 제 소원입니다, 진짜. 너무 부러워, 진짜. 아, 그런 사람들 보면. 저는 뭐 털이란 털은 뭐 별로 없습니다. 겨드랑이 털도 숫자로 세고, 다리 털도 거의 세요. 뭐 팔에는 털 하나도 없어. 팔 털이 없어. 아예 없어. 깨끗하죠. 털이 없습니다. 털 없는 남자예요, 저는. 그래서, 아, 근데 제가 아침에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아침에 영상을 못 찍었어요. 이제 지금 일 끝나고 2시 40분인데, 오늘 저기 막내가 쉬면서 또 갑자기 본의 아니게 이제 저기 대학로 한성대까지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라 물건 빨리 싣고 이제 막 가야 돼요. 거기는 아침에는 이제 차가 막히는데, 제가 오늘 일요일인 거 뭐 그거 생각 못하고 차가 막힌다는 그런 생각만 해갖고, 막 가자마자 막 부랴부랴 상차 해가지고 막 갔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는 이제 저는 새벽 시간에는 영상을 잘 안 찍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정신이 맑지 않은 상태에서는 얘기를 하면 저도 헛소리가 막 나오고 발음도 잘 안 되고 뭐 본의 아니게 말실수를 할 수도 있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침엔 잘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동네가 저한테는 좋지 않은 추억이 많은 동네여서 그 안 좋은 추억이 떠올라가지고 제가 멘탈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정신을 좀 가다듬고 하느라고 오늘은 뭐 휴무자가 있었고 주말이고 해서 뭐 한 250개 정도밖에 못 일어났는데, 250개인가? 아니 230개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동네 가서 이제 했죠. 안 좋은 추억도 있지만 대학로는 또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저희 와이프랑 마로니에 공원에서 처음 만난 게 대학로거든요. 그래서 대학로에서 처음 만나갖고, 처음 만난 날 그날부터 1일 해갖고 이제 여태까지 살은 거죠. 엄청 오래됐죠. 제가 20살 때, 우리 와이프 19살 때 그때 만났으니까. 뭐 사연이 많습니다. 저 논산훈련소 갈 때도 우리 와이프가 다 데려다 줬었고, 뭐 군대며 학교며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엄청 많죠.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오래오래 잘 뭐 만나서 이제 이쁜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그 두 번째로 갔잖아요. 근데 이러다가 저희 진짜 뭐 종로 막 시청까지 진출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진짜. 점점 이 광범위해지는 게 이게
잘해서 가는 건지 못해서 유배당하는 건지 뭐 느낌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북구 사람이 강북구를 담당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대한 뭐 전혀 불만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아 좀 아파트 좀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자꾸 아파트만 주니까 그 우리 조장이 막 웃더라고요. 아니 나 형처럼 아파트 싫어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근데 저는 진짜 아파트 싫어요. 그냥 집원이 좋아요. 아까 그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막 이제 달아주시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피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새벽에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진짜 새벽에는 좋은 것 같아. 엘리베이터 전쟁을 안 하니까 일단 제가 그 기다림을 익숙지가 않아서 거기에 더 이제 약간 짜증을 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새벽 시간에는 할만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어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뭐 저도 개인 생활을 또 해야 되고 뭐 이 저의 취미는 일하고 돈 버는 거지만 두 번째 취미는 이제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다 하고 나서 시간이 20분이든 1시간이든 30분이든 뭐 짬이 나면은 무조건 저는 운동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뭐 새벽에 막 할 수도 없고 저희 또 상차 시간이 있어요. 그분은 보니까 뭐 아예 새벽 막 1시, 2시 막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저희는 빨라야 이제 뭐 5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는 시간이 있고 도착해서 뭐 일하는 이제 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안 되죠. 그렇게는. 그래도 뭐 저희 뭐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빠르신 분들은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안 맞는 걸로.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내 게 아닌 이상 뭐 구역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절대. 개수 욕심은 내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좋은 구역이든 나쁜 구역이든 주면은 가요. 왜냐면 개수를 채울 수가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집어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럼 뭐 저야 땡큐죠. 뭐 집은 준다는데. 그래서 이제 하고 뭐 개수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좀 욕심이 있죠. 근데 구역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구역에서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진짜 1도 없고요. 나쁜 구역이든 좋은 구역이든 그냥 주면은 개수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기 때문에 뭐 어디든 갑니다. 근데 단지 기왕이면 아파트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바람이 작은 바람인 거죠. 작은 바람. 근데 저희 조장이 이제 좀 알아가지고요. 제가 아파트 안 좋아하는 거 아니까 그냥 되레 집원만 붙여줘요. 근데 또 조장 입장에서는 또 그것도 좋아.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집원을 잘 안 가려고 하거든요. 힘드니까. 근데 저는 뭐 오늘 같은 날씨에도 뭐 바람 좀 불고 이러면은 땀 한 방울 안 나요. 진짜. 그냥 체질이 그래요. 그 엄청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그냥 뭐 일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고 이 초보 기사님들께서 제일 살아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진짜 이 멘탈 강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훅 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훅 가요. 그래서 그 멘탈을 좀 강하게 가져가야지만 옆에서 자꾸 흔들어 대도 흔들리지 않고 뭐 고목나무가 뭐 잔바람에 쓰러지지 않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그냥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씨 뭐 내가 간 데가 안 좋아 여기가 안 좋아 이건 좋아 막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일을 못합니다. 진짜 일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자꾸 퇴근을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일을 못해. 진짜 사람은 한 번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제 생각이에요 끝이 없어. 그냥 계속 욕심을 낼 수밖에 없거든. 근데 요만큼을 맞췄어요 내 욕심에. 그러면 또 요게 또 커 보여. 점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초심을 잃지 말고, 어떤 분이 또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그래서 구역이 좀 바뀌었다 그러고 힘들다고 하니까 초심을 잃지 말고 해라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처음 시작할 때가 더 빡세게 하고 더 정말 난이도 높은 구역으로 간 건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거기에 비하면 엄청 편한 거죠. 근데 자꾸 마음이 이제 약해지고 나태해지고 편한 거를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마음을 잡고 싶고 뭐 힘들 때 제가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주세요. 댓글에다 좀 달아주십시오, 제발. 아, 이렇게 하면 잡히더라. 저렇게 하면 잡혔더라.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 그리고 좀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좀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나중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배달 방송 할 거 아닙니까? 에? 그래야지 실시간 라이브로 계단 연속 5번 5층 3번 걸리는 거 영상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재밌어. 아마 욕이 막 나올걸? 막 하다가? 네? 근데 이게 이제 근데 저 어저께 깜짝 놀란 게 구독자분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센터에서도 이제 좀 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저분이 나를 쳐다보는데, 그러니까 의식을 못했어요. 나를 빤히 쳐다보시길래 왜 그런가 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게 나를 보셔갖고, 긴가민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긴가민가 해서 이제, 그냥 그러신가 보다 해서 이제, 그냥 그렇게 넘어갔죠. 그랬는데,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뭐, 보시면 아시는 쪽, 아는 쪽 해주시면 저야 좋죠. 그럼 뭐, 같은 센터인데 뭐, 서로 뭐, 내외할 일 있나요? 그냥 아는 척 해주시고, 뭐. 네? 형이면은 뭐, 어차피 저는 항상 저보다 형님 같으신 분들한테 다 형님이라고 하고, 뭐, 나이가 어리신 분한테는, 네? 누구씨 하고, 뭐, 앵간치 나이 차이, 그러니까 10살 이상 나지 않는 이상은, 뭐, 그냥 다 존댓말 써요. 너무 어리면 이제, 뭐, 20대다 그러면은 양해를 구하죠. 근데 형이 뭐, 나이 좀 많이 너랑 뭐 한 15살 차이 나니까 그냥 말 편하게 할게. 뭐 괜찮지?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러면 이제 말 편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구독자도 많이 늘었는데 좀 보시면서 좀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실시간 라이브 배달 방송 한다니까요. 제 꿈이 그거예요. 제 꿈이 실시간 라이브 배달 방송. 제가 오늘 그래서 한 달 만에 지금 이제 면도 좀 하려고 지금 이제 딱 마음 먹고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제 뭐 고민거리가 진짜 큰 고민이 하나 있긴 있는데요. 이거는 뭐 방송으로 대놓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안 할랍니다. 안 하는데. 근데 정말 잘 하던 구역이 다 잘려 나가고 뭐 새로운 구역을 받았지만 그래도 좀 적응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나름대로는 고충이 생기네요. 좀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다고 뭐 끝나는 시간이 늦어지냐? 그건 아니야. 근데 일단은 구역이 확 줄어가지고 개수가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지금 제가 막 뭐 250개, 300개 막 350개까지 막 빵빵빵 막 치고 다니고 막 이러다가, 그것도 이제 막 집원으로 막 열심히 치고 다니다가 갑자기 지역이 확 줄으니까 아마 제가 이제 그래서 좀 우울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많이 하던 사람이 적게 하면 원래 우울증 오는 거 아닌가요? 그럴 것 같은데. 뭐, 저는 항상 내일을 살지 않고 오늘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많이 해야 돼. 어? 내일은 오늘 많이 해갖고 막 아, 뒤질 것 같아 이래도 또 내일 되면은 몸 풀려서 또 하거든요. 오늘 350개 했다고 내일 150개 해야지. 그런 생각 가지면 잘못된 거죠. 야, 씨, 나 오늘 350개 했어. 내일 350개 하면은 700개네. 어, 씨, 돈이 얼마야? 이러면서 가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이게 집은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반성해야 돼,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뭐 돈 공짜로 줍니까? 뭐 그리고 4층, 5층에서 시켜주시는 다 고객님 아니에요, 고객님. 돈 누가 벌어줘? 다 그 사람들이 벌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그냥 고맙습니다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멘탈을 잡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도 멘탈이 흔들리거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요. 일을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안 힘들고 즐겁거든요. 누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 진짜 어? 형은 일을 되게 즐겁게 하는 것 같다고. 근데 뭐 그 사람도 제 속은 모르잖아요. 근데 저도 그냥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치지 않거든요. 내가 이거를 하면서 운전하면서 지겨워, 아 힘들어, 아 막 이렇게 하는 순간 거의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즐겁게. 근데 저희 뭐 저희 팀만 그런 건지 뭐 다른 팀도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 개그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웃는 건지 뭐 그런지를 몰라도 감성이 좀 메마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면 그냥 웃으면서 한마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재미없어도 반응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보면은 채팅장에 떠드는 사람도 별로 없어. 항상 보면은 저 혼자 떠들고 조장이 받아주고 그 막내가 가끔 웃어주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약간 억지 웃음인데 하여튼 고맙죠. 그리고 뭐 그냥 보기는 봐요. 근데 그냥 다 넘어가. 그러니까 좀 감성이 메마른 건지 아니면 뭐 내가 싫은 건지 뭐 아니면 아예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뭐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 그 사람들 즐거우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혼자 하면서 원래 저는 약간 저 혼자 잘 터지거든요. 얘기하다가 저 혼자 빵 터져가지고 혼자 막 웃어요. 막 그러면서 막 즐거워지는 거야. 좀 심하면은 막 혼자서 막 노래 막 부르면서 막 일합니다. 이게 정신병인가? 아니겠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초보 기사가 살아남는 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 험한 이 생수바닥에서 살아남는 법은 강한 정신력 하나, 멘탈. 뭐 몸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내가 뭐 능력이 뭐 좋고 뭐 해도 항상 옆에서 흔들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멘탈이 한번 터지면 수습이 안 돼요. 그리고 일이 한번 하기 싫어지면 물통 쳐다보기도 싫어집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극약 처방을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차에다가 가족 사진을 막 한 몇 개를 붙여놔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시선 있잖아요. 내가 여기 막 쳐다보는 시선 거기에 가족 사진을 붙여놓고 화가 났어. 근데 이렇게 눈이 돌아갔어. 근데 딱 마주쳤어. 그러면 거기에 사진이 있어. 그러면은 한번 보고 참는 겁니다. 또 하고 또 이렇게 봤어. 근데 여기 또 있어. 보고 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참아야 돼. 근데 가족이 없으신 분들은 집에 키우는 강아지 새끼나
고양이나 아니면은 뭐 예쁜 애, 응? 애인 사진을 붙여놓는 겁니다. 그리고 쳐다보는 거야. 순간적으로 딱 봤는데 어? 그래 열 번 왔다 갔다 하면은 어? 사료값이 나온다. 그리고 아 열 번 왔다 갔다 하면 아, 좋은 데 갈 돈이 나온다. 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맛있는 데 가야지. 어? 맛있는 거 먹어야지. 어? 그런 생각을 막 하는 거야. 근데 애인도 없고 강아지 고양이도 안 키운다. 그러면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이나 먹을 거 사진을 붙여놓으세요. 막 붙여놓는 거야. 막 내 시야에 다 보이게끔. 그렇게 안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멍 때리고 하다 보면 탑차지. 어? 밤에 운전할 때 맞지, 새벽에 운전해야 되지, 차들 많지. 멍 때리다 사고 납니다. 진짜. 물론 사진 쳐다보던 것도 위험하지만 그게 더 위험해요. 왜냐면 사람이 순간 이제 화가 나고 막 열이 받고 멘탈이 털리면 자꾸 멍을 잡게 되거든요. 근데 그 멍을 빨리 깨야 되는데 멍을 못 깨. 열이 받거든 계속 생각이 나. 진짜. 근데 왜 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입이 터져갖고 이렇게 흥분하고 있죠 제가. 아, 빨리 가서 이제 또 쉬어야 되는데 이따 할 일도 많은데. 아무튼 여기까지 각설하고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초보 기사들은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초보 기사들, 특히 생소하시는 분들, 무거운 거 드니까 체력이 약해지고 밥 굶고 그러면 정말 멘탈이 금방 흔들리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멘탈을 잡자. 오늘의 저의 주제는 멘탈을 잡자. 3시입니다. 3시래요. 와, 20분 떠들었네. 이것도 또 떠드는 것도 체질인가 봐요. 아, 이따 면도해야 되는데 이 리도맥스 또 준비해야 되고. 제가 진짜 면도하고 나면은 연고 바르거든요. 리도맥스라고. 그거 안 바르면은 여기 막 울긋불긋 막 올라와요. 근데 이제 한 달을 길러가지고 참 수염도 좀 재수없게 나요 보면. 아니 씨 남들은 한 달 기르면 막 이렇게 나는데 나는 한 달 기르는데 여기 보이지도 않아 씨.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응? 아 이게 무슨 진짜 씨 어? 아저씨가 너무하잖아 이거 진짜. 아 씨 열받아. 근데 뭐 우리 아버지 보면은 이해가 가요. 우리 아버지도 털이 없거든. 아 진짜 이놈의 유전 진짜. 아 아무튼 자꾸 아무튼 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럽디다. 어? 일은 쉬어도 영상은 쉬지 말라고. 저도 그걸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뭐 매일매일 주제가 생각나고 매일매일 뭐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언제든지 얘기를 하죠. 제가 하는 얘기는 항상 뭐 그냥 저의 고민, 소통, 어떤 이야기 그런 거니까. 뭐 점점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고 또 이렇게 조회도 해주시고. 그럼 마지막으로 좀 나가실 때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실시간 응? 생방송 응? 배달 실시간 방송 할 거 아닙니까? 어? 지게 메고 지게에다가 캠 달아가지고 제가 방송할게요. 재밌게 돈 벌고 재밌게 일하겠습니다. 자, 오늘 즐거운 주말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뭐 내일은 또 월요일입니다. 월요병 걸리지 않게 활기차게 하고 일찍 주무시고요. 아직은 3시니까 그래서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